주소. 성씨. 네. 나이 어디?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착잡해? 응? 한이 많다 우리 언니야. 응? 응? 올해 또 삼재가 드니까, 응? 언니가 되게 답답한가 본데 왜 이렇게 막 인생에 고략이 많아요? 응? 마음을 어디다가 칠 데가 없나 봐. 응? 그쵸? 응? 많이 힘드세요? 응? 응? 살기 싫어? 이때까지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원래 사주로 보면은, 응? 인과 응보라 그러지요. 뿌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 언니가 남한테 못할 짓은 많이 안 했는데 사주로 보면은 참 불쌍하기가 그지없어. 어? 이 무당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뭔지 모르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어? 우리 언니야. 응? 아, 의식주가 지금 힘들어서 온 거는 아니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골이 깊다 하셔. 신령님이. 응? 올해 경사년 많이 아파야 되는데 몸도 육신도 많이 지쳤다 그래요. 사주팔자에 보면 응?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응? 남편 때문에 왔어요? 남편 부부간에 좀 뭐가 안 좋아요? 응? 남편은 집 나간 지 한 7년쯤 된 것 같아요. 이혼했어요? 안 살아? 아니요, 이혼은 한 거는 아닌데 그냥 연락을 끊고 살아요. 집 나간 지가?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애들은? 딸 하나 있어요. 시집간 딸 하나. 그래서 시집갈 때도 뭐 연락이 안 돼서 그냥 혼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것도 마음이 안 좋고. 애 아빠가 궁금해? 언니야? 애 아빠는 벌써 뭐 정 떨어져서 이제 뭐 새삼스럽게 연락되고 온다 그래도 별 그거는 없는데 단지 이제 딸내미 하나 있는 거 제가 잘 도와주지도 못하고 뭘 챙겨줄 수도 없고 하니까 걔나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 딸 언니는 위대한 사람이야. 어? 되게 위대한 사람이야.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렵게 살든 산입에 거무지 안 친다고 밥새끼 먹고 사는 게 참 힘든 건데 어찌됐든 딸을 그 혼자서 신랑도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는 정말 한국의 여자로서 위대한 거예요. 어? 근데 자부심을 좀 갖고 사이에는 착하죠. 응? 네. 응. 잘해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되는데 엄마가 조금 우리 언니아가 한시 언니아가 조금 건강해야 되겠다. 마음의 이 치유가 필요하고 어디에다가 너무 힘든 이 세월을 사람이 왜 목적을 달성을 하면은 먹고 살만 하면은 병든다고 본인이 이제 한꺼풀 내 인생을 덜어놓으니까 마음의 병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 지금 뭐예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언니가 간병인을 써야 될 상황 같은데. 하여튼 우리 언니 올해는 언니가 경자년에 조금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그런 한 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시집을 가고 나니까 엄마가 더 외로움에 어떤 생활에 조금 지친 거 아닌가 나를 돌아보는 시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자, 신랑을 내가 한번 넣어볼게요. 신랑 좀 사주 좀 줘봐요. 자, 이름이
이 사람 사주에 활량기가 있어서 이거 완전히 미친 개구신이네 이거. 어? 지 멋대로 하고 살아야 돼. 이 생각이 없어요. 어? 이게 끼가 다분한데 이게 잡기가 많은 사람이야. 응? 이 시집 쪽에 연락 되지 않아요? 글쎄 한 번씩 물어보면 정말 연락은 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 재혼한 걸로 들어오는데. 응? 이 사람 가정을 이룬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애한테도 연락 안 오고. 이 사람은 물 건너 갔어. 이거 자식 버린 놈이 뭐, 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거지. 이게 뭐, 지 인생이 후가 좋겠냐? 미치지 않고서는. 응? 자식이 여울 때가 됐는데, 어? 송장, 죽은 송장하고 똑같은 거지. 연락도 안 하고, 응? 여태까지 소식이 없다라는 거는 이미 끝난 거죠. 어? 결혼도 시켰으니까 언니 마음 체념하시고, 어? 또 본인도 어찌됐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신랑이라도 동반자라도 누가 있으면 같이 좋든 싫든 인생의 고략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언니 혼자서 의식주를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건강을 해야 돼요. 응? 우리 한시 언니를 보면 본인 사주가 이 원 사주가 아니죠. 아 저기 저 태어났을 때 뭐 집에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좀 호적하고 지금 날짜가 잘 똑같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 지금 언니가 이 원 사주가 아닌 것 같이 지금 일러주셔. 근데 본인 사주에 보면 본인이 참 무지하게 남편 복도 없으니까 이런 현실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딸이 있잖아. 언니한테 부시는 그 딸 하나 의지하고 사위도 반자식이라고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아들 하나 언니가 얻었다 생각을 하시고 언니가 건강을 해야 되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언니가 이렇게 무당집에 온 거는 언니 생활고에 어떤 언니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온 거잖아요. 지치고 힘든 거. 큰 부자로 내가 살게는 못해줘도 지금 현실에 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지지를 해줄 테니까 무당집을 많이 다니면 안 돼요 언니. 왜냐면 언니는 이 사주를 무당집에다가 던졌을 때 언니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생활이 답답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뭐 물으로 가지고 그랬었거든요. 물으로 가는 것도 참작을 잘해야 돼. 아셨죠? 왜냐면 언니는 무당집에 가면은 거진 신가물이다, 언니 조상님 좀 하자 이러다 보면 끝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당집에 가면 항상 구슬하라고 잘 이야기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야. 그러니까 그 말을 아니라고 이 무당이 같은 무당으로서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언니 사항이 안 되잖아. 그쵸? 내가 오늘 언니한테 구타라고 언니 구타하겠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앞으로 조금 나은 삶을 살려면은 내가 언니로 점을 쳐주면 기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하루에 저희 집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될 때 저한테 콜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물어서 아는 길도 물어가랬다고 공돈탑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죠. 비는 데는 무쇠도 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령님은 앉아서 삼천리 서서 구말이라 그래서 왠견같이 화견같이 거울같이 오늘 내일 일을 보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당신 앞으로 미래 10년 당신 갈날을 위해서 신령님은 지지를 해주니까 이 무당이 언니한테 힘이 조금 돼줄 테니까 저를 믿고 좀 열심히 좀 그래야 언니가 치유가 될 것 같아. 이 한 해절이다 보면 내가 정말 발휘하고 똑똑한 것도 놓치게 되고 내가 정말 먹어야 될 자리 안 먹어야 될지 모르다 보면 내가 페인 아닌 페인 살기 위한 건데 그게 페인이 될 수가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언니한테 힘이 돼주고 싶네. 그러니까 너무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나도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 6개월짜리 혼자 키우면서 100일 잔치 혼자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알 것 같으니까, 같은 여자로서. 어? 알았지? 그러니까, 저한테 좀 콜을 주시고, 내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거 내 문자를 좀 발송을 할게요. 네. 그래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